시편 9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다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 아,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다음 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참 많은 초대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초대가 있다면 어떤 초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부터,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생일 초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초대들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초대들 가운데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초대도 있고, 참으로 초대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초대들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총리의 저녁 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떨까? 혹 여러분이 BTS나 블랙핑크의 팬미팅 자리에 여러분 혼자만 초대를 받았다면 어떨까? 네. 상상만으로도 영광스럽고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도 미소를 띄고 있는 우리 몇몇의 청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95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런 초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의 초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어떤 신이나 또이 땅의 어떤 높은 권력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지위가 높으신 분의 초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시편 기자는 이제 신중의 신이시고 유일한 신 그리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초대장을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그 초대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초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예배로의 부름 또는 예배로의 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복사님은 진정한 예배를 가리켜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예배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교동문 39번도 바로 이 10편 95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편이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10편의 시작은 오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슨 말입니까? 오라 빨리 와서 만나자 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참된 예배에 있는 예배 자체가 제공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차하고 설레는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냥 우리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기쁨. 그것을 외치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기쁨을 주실까? 어떻게 이 기쁨을 약속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시편 95편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과 산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고백 같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한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았고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학론이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뜻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의 피조물인 나는 그분이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이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간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역사가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셨기에 바벨탑을 세워서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그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멸망할 것이 뻔했기에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교하게 디자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조화와 균형이 우리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조금만 더 치우쳤다면 오늘날 지구에 이렇게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조화와 균형을 보면서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을까? 어쩌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다 그냥 우연히 탄생이 되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둥으로 확실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눈으로 대면하는 것, 여러분들은 상상해 본적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일까? 2006년도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대표선수로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글에서 동메달을 땄던 토비 도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김연아 선수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토비 도슨.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의 원래 이름은 김봉석입니다. 그는 한국 입양아 출신입니다. 1981년 부산 범일동 중앙시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82년 미국 콜로라도의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서 미국인 소년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스키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 나와서 동메달까지 획득하게 되면서 그의 사연은 미국과 그리고 한국에 크게 조명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는 그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찾는 이야기는 영화 국가대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7년 2월달에 그는 한국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26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지를 만날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은 내가 풀어야 할 가장 커다란 숙제였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잠을 설치고 아버지를 만날 그 대면의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사진을 보시면 26년 만에 자기의 진짜 아버지와 만난 모습입니다. 구렌나루가 이야기해주듯이 마침 영락없는 네, 부자 지간이 확실합니다. 재밌는 것은 아버지의 구렌나루가 조금 더 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아버지를 만나는데도 이렇게 설레는 기쁨과 기대가 있었다면 이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기대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됩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감격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창조주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창조주를 만나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예배의 간격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특권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레임이 예배 때마다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노래할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의 반석. 모세도 여호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반석으로 불렀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렇다면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시편 기자가 기록한 다음 구절을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시고 진흙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웅덩이와 캄캄한 재앙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그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먼 미래에 어느 날 우리들에게 닥쳐올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들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 1월 26일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요시오카라는 학생, 어린 학생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를 보고 큰 충격에 빠져들게 됩니다. 도쿄 신주쿠 오쿠보역에서 지하철 선로 위에 추락한 일본인 취객 술취한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한국인 청년이 취객은 구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 뉴스를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평소에 이 요시오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모두 다 일본 사람들을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통치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참 말로 못할 고난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싫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당시 개인주의로 팽배했던 일본 사이에 큰 충격을 가져다준 고 이수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26살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그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씨라는 나중에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시오가는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이수연 씨의 부모님에게 일본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을 구한 은인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 역사를 공부합니다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이수연 씨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당을 밟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심장은 뛰고 내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후로 그의 삶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여서 휴전선 부근에 있는 농촌을 찾아서 은인의 나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리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수연 씨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은 요시오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시오가의 가족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민족을 구해줬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그렇게 고마워 하면서 섬기는 모습,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시고 다시 사신 구원에 반석되신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감격,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나를 지으신 창조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만나면서 마침내 그 기쁨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배의 시간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배는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실절 말씀해 보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성경을 읽는 시간 말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요네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성교사로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교사 파송이었고, 이를 통해 세계 성교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성교사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사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도 받았습니다. 소명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알지 못하는 죽은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 그리고 이 복은 목사님의 축도나 그리고 주기도문과 함께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함께하신 그분, 예배를 받으시던 그분이 이제는 내 삶의 광야에서 내 곁에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좌에 앉아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 거기에서 삶의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지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에게는 이런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매일 지고 가는 것처럼 참 버겁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소망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여 세상의 방법에 의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방법이 정말로 진정한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또 자절하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될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가지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가 교훈했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 목숨, 뜻, 힘,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최고의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에게 합당한 예배부터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 굽혀 경배하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한다. 무릎을 꿇는다, 즉 하나님 앞에 낮추고 굽히며 경배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워십, 경배로서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그분을 대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2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나아가며. 1절에 즐거이 외치며, 6절에 굽혀 경배하며, 만남, 축제,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지금 진지하십니까? 정말로 감사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귀신을 부르는 무당들이 하는 굿자리보다 그리고 가수들의 콘서트 현장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수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얼마나 진지합니까? 콘서트장에 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와 그들과 눈한번 마주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알지 못하는 죽은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가수들을 대하면서도 저들은 삶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고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진지함이나 간절함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가운데 내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혹내 감정에 맞지 않는 말씀 듣게 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오늘 기담아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요. 하나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요. 하나님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처음 소개받으러 가는 자리에 일주일 전부터 쇼핑하고 하루 전에 옷을 예쁘게 걸어 놓고 그날 저녁 컨디션은 조절하면서 다음날 화장 잘 돼야 되고 얼굴 부면 안 되니까 아주 예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날 그 자리에 나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수님, 여러분들 직장의 사장님 만나는 자리에 지금처럼 핸드폰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옆에 사람이랑 웃으면서 장난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이 여러분들의 잠시 만족 기쁨 채워주는 가수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학교의 교수님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옷 복장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중요한 미팅 자리에 슬리퍼 신고 반바지 반팔 입고 가는 친구 있습니까? 머리 감지도 않고 정리도 체하지 않은 채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왜 모습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무시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주일날 교회 입구에서 안내위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목격합니다. 거지 소년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내 위원들이 막아 서게 된 것입니다 무디가 소년에게 다가서자 안내 위원들이 만료합니다 목사님 얘는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가 훼손되어서 이 거지 소년을 절대 예배당 가운데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지 소년의 어깨를, 어깨를 감싸 안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의아해하게 쳐다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강대상 위에까지 데리고 와서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무디는 그 소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사실 오늘 입장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오니깐 성전 앞만 아니라 이 강대상 위에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셨습니다. 소년이 입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은 평생 동안 잃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치없고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를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예배이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중심되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겉으로는 기도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자신의 주장과 고집, 욕심만 내세우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와 예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바로 앞에, 얼굴이 닿을 듯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의무감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이고 진부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삶을 바꾸는 역동적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장에 우리는 길을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이 초대장에 길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신.